아인아, 언니가 오늘은 특별히 아인이랑 운동을 해보기 위해서 줄넘기를 가져왔어요. 어, 줄넘기요? 줄넘기 엄청 좋아하네요. 정말요? 네. 짠! 여기 줄넘기 아인이 하나, 언니 하나. 자, 자 그러면 줄넘기를 잘 할까요? 펴서. 시작! 근데요, 달콤 언니,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줄넘기가 안 돼요. 줄넘기가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달콤 언니? 네? 저기 봐요. 달콤 자매, 무엇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럼 이번엔 언니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어? 진짜 아인이 말처럼 부드러워요. 네. 또 한쪽은 주름이 있는데요? 또 한쪽엔 둥글기도 하고 밑에 기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선생님, 이거 정말 먹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궁금한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의 알쏭달쏭 상자 재료는 바로 우와! 와, 진짜 커요. 그러게요, 완전 커요. 우와. 아빠 손만 하지 않아요? 진짜 커요. 이거 다 얼굴만 한대요? 언니 언니. 네. 언니 진짜, 얼굴만 해요. 언니 진짜요? 얼굴. 선생님, 우와. 도대체 이렇게 큰 버섯은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산에서 자라나? 네. 달콤 언니도 대왕버섯 잘 딸 수 있을까요? 저 버섯. 딱! 오! 우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아까 버섯 향만 맡았을 때는 약간 그냥 이것도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버섯이 입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대왕 버섯 튀김, 맛이 어때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러워요. 아이니도 한번 먹어봐요. 완전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 버섯이라고 했을 때 별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이거 완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최고인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요. 한번 그럼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수 먼저. 어때요? 버섯. 버섯으로 육수를 내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고 따뜻하고 냄새가 향이 굉장히 깊어요. 자,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버섯 샤브샤브, 과연 그 맛은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완전 별미예요, 별미! 와, 버섯을 아까 구워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네. 데쳐서 먹으니까 완전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더 부드럽고 또 이 야채랑 육수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대박 같아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먼저 먹어봐요. 네. 와. 어때요? 완전 맛있어요. 육수도 너무 맛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고기까지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네.
버섯과 소고기를 우려낸 육수. 맛이 없을 수 없겠죠. 맛있어요? 어때요? 와, 제가 먹어본 칼국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버섯으로 만든 육수가 이렇게 맛있죠? 그리고 버섯도 맛있고 야채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간 채소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국물이 이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맛있는 요리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양도 대왕, 맛도 대왕, 모든 게 다 대왕이었던 버섯인 것 같아요. 달콤머니도 오늘 이 대왕버섯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새학기도 시작하고 우리 아이니 힘내라고 건강 요리를 준비했어요. 우와, 달콤머니 최고예요. 그럼 빨리 가요. 꺼사요. 미친놈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대왕버섯에 뜯어서 넣고 잘게 찍고 넣고 닭가슴살 진짜 뜯는 느낌. 절대로 이렇게 찢어지죠? 네. 네,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몸에 좋으니 좋아. 좋으니까요.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벌써 다 만들었나요? 예. 그리고 예. 잣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렇게 버섯도 넣으니까 완전 몸에 좋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맛있죠? 네. 네. 그런데 닭백숙이랑 대왕버섯 영양밥 말고 또 뭐가 남았어요? 네. 조물조물 맛있어져라. 조물지마 맛있어져라. 아이나, 우리 이 초무침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저는 매콤달콤 할 것 같으니까 매콤달콤 초무침으로 할게요.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와! 선생님, 빨리 닭백숙 먼저 먹고 싶어요. 네, 열어볼까요? 네. 대왕버섯 백숙의 국물 맛은요? 와, 진짜 이 국물 맛이 신의 한숨 같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요? 와, 그럼 저는 국물 진짜 먹어볼게요. 버섯이 너무 커서 이 국물도 먹었을 때 기운이 막 솟아나는 기분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고기를 한번 다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살이 엄청 많아요. 불어서. 우와. 우와. 완전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께서 버섯을 넣으면 비린내가 안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비린내가 조금도 안 나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닭고기들 중에 진짜 최고예요. 진짜 비린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와, 완전 시원해요. 그치? 버섯도. 제가 먹어보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 고기랑 매치가 너무 잘 됐는데 또 뭔가 색다른 느낌이고 둘이 뭔가 오묘하게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쫄깃해요. 이게 버섯이라고는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대왕버섯 고기. 고기 버섯. 버섯이랑 고기랑 같이 한번 뭐가 버섯이고 고기인지 보기에도 모르시겠죠? 근데 먹어도 정말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잘 먹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게 멈추질 않아요. 네. 손이 자꾸 가요. 여기는 영양밥이랑 초무침도 같이 해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먹어봐야죠. 네. 네. 밥이 달아요. 달아요? 네. 밥이 어떻게 달죠? 정말 신기해요. 밥이 네. 달아요. 이제 버섯이 네. 예, 이제 밤이랑 단분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조심. 힘 불끈불끈 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국물이랑 새콤달콤 처무침 오징어 같기도 하고 버섯고기 만들 때 계속 새콤달콤한 냄새가 풍겨가지고 무슨 맛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새콤달콤. 네.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콤달콤 대왕버섯 처무침이잖아요. 네. 선생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이 백숙이랑 이 영양밥이랑 초무집을 셋이 한꺼번에 올려서 한 숟가락에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네, 첫 번째 영양밥을 올려주고요. 네, 영양밥이랑 네. 양버섯이랑 요거, 버섯 이거 하나? 초무침? 네. 하나 버섯이랑 삼합의 조화, 그 맛은요? 영양밥 위에 대왕버섯이랑 닭백숙 그리고 초무침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이거는 이 조합이야말로 환상이에요? 네, 환상의 조합. 그냥 삼합이에요, 삼합. 너무 맛있어요. 아이니도 한번 먹어봐요. 그래요. 아이니도. 오늘 달콤 언니도 건강한 상차림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마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 기운 없을 때 아 먹고 싶다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